공시를 통해서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오늘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KCC 글라스 관련해서 지분 변동 공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 예. 그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연한 얘기지만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는 미국 증시에서도 임원들의 이제 거래 내역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일치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원들이 사실 사고 파는 거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고 거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맥락으로 해서 이제 임원들이 사고 팔 때 이제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는데 네. 그걸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서 한 주만 사고 팔아도 무조건 5 거래일 이내에 이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규정은 누구에게도 적용되냐면은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10%라면 엄청난 지주 그렇죠. 아닙니까? 그 정도랑 동일한 어떤 그 효과가 있다라고 간주해서 주요 주주라고 하는데 주요 주주가 10% 이상 갖고 있을 때 한 주만 이제 거래를 해도 공시를 해야 되고 공시할 때 반드시 매수 매도 단가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원들도 한 주만 사고 팔아도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되고 매수 매도 단가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임원들이 그렇게 중요한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임원은 아무래도 대표이사겠죠. 네. 그래서 KCC 글라스의 이제 대표이사인 정몽익 대표가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했다는 공시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요. 이 정몽익 대표가 예.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이 소식이 어떻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이것을 예.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오늘 시간 좀 알아볼 텐데 일단 KCC 글라스 어떤 회사이죠? 예. 사명에서 알다시피 글라스니까 유리를 만드는 네. 기업인데요. 유리라는 건 뭐 지금 보시는 어떤 시청자분들이 벽에 있는 유리 그런 것도 만들지만은 제일 중요한 유리는 어떤 유리를 만드냐면은 완성차에 뭐 여러 가지 앞에 사이드 이런 유리들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리를 갖다가 공급하는 기업이고 네. 그리고 KCC 그룹에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KCC는 이제 현대그룹의 반개 기업이 범현대가로 분류됩니다. 왜냐면 네. KCC의 창업주를 할 수 있는 정상영 창업주가 정주영 그 현대그룹 창업주의 막내 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CC는 현대가랑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예. 그 다른 기업에 비해서 예를 들면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같은 삼성그룹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밀접하지 않아요. 단지 삼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이렇게 사준다든지 매출 일으켜 준다든지 이런 게 관계가 밀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가는 아직도 뭔가 끈끈한 게 남아 있어요. 뭔가 그룹의 어떤 색채나 이미지를 보면 그게 좀 다를 것 같죠? 삼성보다 현대가 좀 더 그럴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KCC 글라스는 완성차,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매출이 일어날수록 현대차, 기아의 그런 어떤 자동차 많이 판매할수록 KCC 글라스가 납품하는 자동차용 유리도 더불어서 많아진다. 이런 맥락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동일한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현대차랑 기아차랑 주가 추이랑 KCC 글라스 주가 추이가 밀접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런 걸 보는 것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KCC 글라스의 주가를 보실 때 아, 현대차가 차가 잘 팔린다. 그리고 사실 3년 전부터 현대차가 기아차 합쳐가지고 세계 완성차 3위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더불어서 KCC 글라스의 주가나 매출도 우상향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게 그 주가를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그 위에 있는 그 두 개의 그 YTD인데 YTD의 산창 위에서 그 떠돌고 있는 그래프는 이제 기아차, 현대차의 주가이고요. 아, 아래가 이제 KCC 글라스인데 네. 그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기아가 주가가 떨어질 때 그 KCC 글라스도 같이 떨어졌다가 두 기업이 반등할 때 KCC 글라스도 반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의 시차를 두고 떨어지고 조금의 시차를 예, 두고 올라오고 이런 예. 모습은 보여지긴 해요. 현대 네. 기아는 YTD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KCC 글라스 YTD가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가로 이따 말씀드릴 텐데 네. 어쨌건 이 맥락에서 KCC 글라스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얼마나 잘 파는지를 보시면 그건 사실은 어려운 분석이 아니에요. 네. 뭐 대부분 차를 갖고 계시니까 뉴스 조금만 보시면은 차에 대한 어떤 평가 잘 팔린다, 안 팔린다, 잘 팔린다. 수출내요. 예, 수출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좀 약간 충격, 제가 제일 짠 충격인데 왜냐면 현대 기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최근까지만 해도 현대차는 애국심을 알고 살 수 없는 차 아니냐 이런 인식이 많았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벤츠를 모시는 분이 제네시스 G80을 몰아봤는데 지인분이 친구분이 제네시스 G80 갖고 해서 한번 몰아봤더니 벤츠 못지 않더라. 너무 좋더라.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품질이 좋았나? 저도 사실은 기자이긴 하지만 예. 완성차의 볼륨으로는 현대 기아차가 세계 3위이지만은 그거에 볼륨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고 품질은 다른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제네시스가 그 정도 급인가? 라는 점에서 약간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사실 다른 것보다는 훨씬 이제 현대 기아의 주가나 매출을 갖다가 인식하고 예측하기도 편하다. 시청자 분들은 그렇다면은 KCC 글라스도 현대기아가 잘 나가니까 KCC 글라스도 잘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는 큰 오차가 없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대차 기아와 연동되는 그런 주가 흐름 그리고 뭐 매출 상승이라든지 호재성 이슈에 이제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흐름에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예. KCC 글라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이제 정몽희 회장이 10억 원 자사주 매입을 했다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정몽희 그 회장은 정상 회장의 차남이에요. 그 3세로 이제 계열 분리하면서 장남 KCC 장남은 정몽진 회장은 KCC 본체를 가져가고 둘째 차남은 KCC 글래스를 가져가고 셋째 정몽렬 3남은 이제 KCC 건설을 가져간 주로 가르마를 찾아요. 예. 물론 이 세 분 사이에 아직까지 지분은 조금씩 남아 있지만 그 가르마는 뭐 틀리지 않다고 보고 정몽희 대표가 KCC 글래스에 무려 10억을 넣어서 자기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은 사회 공헌 활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이 한 주를 사더라도 물론 이제 위에서 눈치를 줘가지고 야 주가가 너무 저평가인데 임원들 너네들이 주식을 좀 사라라는 그런 맥락이 다른 그룹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대표이사가 직접 자기 사재를 털어서 10억을 샀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저평가다라는 걸 본인이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대외 천명했다는 것은 조만간 주가가 저평가된 부분이 해소가 되고 해소가 되고 그럼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공시를 갖다가 투자할 때 내일, 모레 주가를 갖다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6개월 뒤에 주가를 갖다 예측한다면은 아주 기묘하다. 그렇게 또 투자를 한다면 깡통을 차거나 패가망신한 일은 전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자사주 매입이 되게 중요하고 대표이사가 10억을 들여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은 본인이 보기에 우리에서 주가가 저평가됐다. 그럼 같이 동반 투자를 해서 같이 수익을 갖다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트리거,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주가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서 저평가 구간에서 이 매수를 했다. 이런 의도로 읽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죠. 예. 이와 반면에서 우리가 좀 또 살펴볼 만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KCC 글래스는 현대 기아차가 세계 3위를 질주하고 있는데 주가는 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아까 제가 그래프를 뽑았는데 정확히 YTD가 0%예요. 그러니까 KCC 글래스를 1월 2일 날 사셨던 분들은 전혀 수익을 가져 물론 이제 마이너스도 많으니까. 저 사실 아까 그래프 볼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동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긴 했는데 사실은 그만큼 탄력적이지는 않아가지고 그렇죠. 아직은 조금 더 여력이 남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한다면 더 올라갈 탄력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주가가 왜 전혀 올라가지 않고 계속 저공비행을 하느냐 이렇게 본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작년 연말에 한전에서 산업용 전기기기의 요금을 확 올렸어요. 우리가 지금 에어컨이 팡팡 뚫어야 되는데 팡팡 틀지 못한 이유가 2년 전부터 한전이 너무 적자를 갖다 지속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올라갔죠. 이걸 갖다 순차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속 머뭇거리다가 왜냐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은 그것이 고스란히 원가에 부담이 되고 기업의 어떤 손익이나 매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머뭇거렸어요. 근데 결국 버티다가 작년 연말에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KCC가 전기료 인상 때문에 부담 가는 금액이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100억이 넘으니까 감당해야 하는 데는 비용이 늘어난 거군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KCC 글래스가 인도네시아에 큰 공장을 지었는데 지으면서 당연히 인도네시아니까 인도네시아의 그 현지 그 화폐로 이제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하는 과정에서 환차손을 입었어요. 그러면 환차손이라는 건 장부상에 기입을 하는 거지 실제로 돈에서 뭐 빠져나가거나 매출에 손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기업이 환차손으로 영업 적자를 봤다. 그러면 그건 매수 기회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왜냐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제품이 적게 팔린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자동차가 리콜이 됐다. 당장 큰 영향 끼치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환차손은 그 순간에만 장부상으로만 기입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캐시플로우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겁을 먹고 사실 기관 투자가들은 또 다 알아요. 하지만
외부에서 위에서 야 환전선 입어서 영업 적자가 났다는데 너 왜 안 팔아?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사실은 그걸 파는 것이지 네.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개인 투자가들의 장점이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은 어쩔 수 없이 내부의 레귤레이션 때문에 팔지만 네. 이게 실질적 영향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은 그런 맥락에서 환전선이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그때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자기의 자산, 투자 자산의 20%는 언제나 여윳돈을 갖고 있다가 돌발 변수가 나오면 지난번에 현대 삼성전자 SK에서 갑자기 떨어졌을 때 NK 트레이드 갑자기 떨어졌을 때 그때 들어가면은 1년에 한 서너 번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럼 20%만 갖고도 100%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것처럼 환자세 나왔어서 영업 적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은 석 달 정도 지나가면 그 마무리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그 환자손에 생긴 손실이 리커버리 된다. 그러면 이제 수익으로 이제 연결된다. 그래서 KCC 글라스가 주가가 저공 비행한 이유는 전기료가 높아졌고 그다음 환자손 때문인데 그건 전기료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KCC 글라스의 최종 고객이 현대 기아차인데 현대 기아차에게 야 전기료가 인상돼가지고 원가가 높아졌으니까 너네 납품할 유리 가격 좀 올리자 했을 때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 아니 뭐 니네 부품업체 주제에 어디 하청가한테 그런 말을 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또 현대 기아차의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영업이익률이 10%를 왔다 갔다 합니다. 도요타 정도만 제조업이 영업률 10% 되는 것이지 현대기아차가 영업이익 10%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아는데 KCC 글라스가 정은선 회장한테 가서 뭐 회장한테 찾아가지도 않을 거야. 밑에 상무선에서 전기료가 올랐으니까 이번에 납품 반까지 올리겠다 하면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그 부분도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당연히 전기료 인상분을 정가한 거죠? 그 상품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시 3분기에 나올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몽희 대표가 이거 3분기에 다 훼손된 것이 올라갈 것인데 그러면 영업이 다시 올라가면 주가도 다시 복원될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제 그 자기가 자신 있게 10억 원이라는 돈을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네.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예, 예. 리스크 요인은 없어요? 좀 점검해 보면. 예, 리스크는 이제 가장 당연한 또 사실은 정몽희 대표 자신인데 아, 그래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올해 이제 2월 달에 국민연금이 정몽희 대표가 너무 보수가 많다라는 것을 주주서한을 보냈어요. 주주서한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제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가들 물밑에서 대화를 해요. 전화를 걸거나 따로 미팅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점이다. 그럼 이제 카운트 파트너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걸 갖다 개선을 할 의지가 없다. 이런 걸 파악했을 때 공개적으로 국민연금은 정몽희 대표의 보수가 너무 강하다, 너무 세다라고 주주서한을 보냈고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이 KCC 글래스의 지분을 낮췄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 무슨 수급에서 당연히 불리해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 정도 지분을 낮췄다는 것은 우리나라 다른 많은 또 기관 투자가들인데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국민연금이 그렇게 지분 투자를 갖다가 낮췄을 때 섣불리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ESG랑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몽희 대표의 보수가 과다하는 것도 ESG랑 관련되지만 또 하나 이제 본질적 ESG랑 관련된 부분인데 정몽희 대표가 몇 년 전에 다 일단락 되긴 했지만은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남자아이를 갖다가 출생을 시켰는데 그 출생아를 심지어 공시를 했어요. 당연하듯이 주식을 줬어요. 막 새로 태어난 친구한테 혼외자한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간통이고 간통은 옛날 같으면 이제 감옥에 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불구하고 그런 일을 이렇게 저질렀고 그러면 사실은 국내도 사실은 그런 일을 접했을 때 야, 왜 우리가 굳이 거기다 투자해야 되니? 라고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외국 투자가들은 거기다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 ESG 관점에서 정몽희 대표가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지금은 해소됐지만 사실 일일이 기관 투자를 찾아대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분명한 확신을 주셔야지 외국 기관 투자가들이 KCC 글래스의 지분을 높이면서 적극적인 수급의 어떤 불안정이나 안 좋은 걸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적 어떤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려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진다면 KCC 글라스 주가에도 조금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오늘 나온 이런 지분 변동 공시와 관련해서도요. 예. KCC 글라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기업도 볼게요. 한솔 케미칼인데요. 이쪽은 어떤 기업이죠, 일단? 한솔 케미칼은 뭐 아시다시피 한솔 그룹의 계열사인데 한솔그룹은 예전에 사명은 전주제지였습니다. 그 전주제지라고 하면 전혀 사명에서 제지 말고는 뭐가 그 느낄 수가 없는데 한 전주제지의 그 창업자에서 이인희 고문은
고문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사실은 네. 창업주인데 고문이 얘기 여자분인데 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녀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그 여러 재벌들의 그 가풍이 다른데 네. LG가는 여성들의 경영 참여를 금기시해요. 예. 현대가나 삼성가는 조금 이제 그 삼성가는 아예 터주고 현대가도 약간 이제 그 꺼리는데 삼성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경영을 참여시켜준 대표적인 분이 이제 신세계그룹. 임명회장이 분간시키면서 임명회장이 자기 몫으로 신세계를 갖고 나간 거고 네. 이인이, 장녀인 이인이 고문 역시 전주재지를 갖고 나갔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한솔제조로 이름 바꿨는데 여전히 범삼성가의 일원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솔케미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인희 고문은 이미 돌아가셨고 네. 지금은 이제 장남인 조동현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데 이미 벌써 3세 승계로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 조현주한테요. 예, 조현주 네. 부회장한테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어... 이제 그 한솔케미칼은 이제 범삼성의 일원으로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어떤 뭐 노르웨이 쪽에서 예, 예. 관심을 갖나 봐요 예, 예. 이쪽에. 그 노르웨이가 사실은 그 우리가 알기로 북해 그 유전을 갖고 있는데 북유럽 3국 중에 하나입니까 노르웨이가. 그러면 노르웨이가 보통 우리가 언제 많이 인지가 되냐면 12월 한 초순부터 해가지고 노벨상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 노벨이 노르웨이에다가 의탁을 하면서 노벨상을 물리학, 화학상, 평화상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인지라고 노르웨이 무슨 뭐 소식이 있냐, 뉴스가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평안한 국가예요. 네. 근데 노르웨이가 가장 강력한 강점이 아날리즈 강점이 뭐냐면 북해 유전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 세계 10대 산유국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산유국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포항이 나오잖아요. 한번 들썩들썩했는데 네. 유전이 나오면 너무 좋겠죠. 네. 유전이 나오면 그 우리나라 전체 부가 올라가니까 네, 네. 노르웨이는 그 엄청난 부를 갖고 어떻게 그 국가를 운영하게 됐냐면은 전액 대부분을 갖다가 해외에 있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네. 그 투자하는 기관이 노르웨이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자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계에서 몇 손가락 꼽히는 자산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5% 넘게 한솔케미칼을 갖고 있다고 공시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한솔케미칼을 공시를 했으니까 그런 기관 투자가들의 공시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열심히 스터디를 하고 이모저모로 살펴본 다음에 이 회사를 투자했을 때 본인들에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투자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 이 회사가 깡통 찰 리는 전혀 없다라는 안도감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투자한 것을 스터디를 우리 내 대신 해줬으니까 하다못해 이 회사 갑자기 유상증자를 빵 때리면 오늘 이제 페트론이라고 갑자기 주가 너무 안 좋은데 금요일 날 장마감하고 갑자기 유상증자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기관 투자가나 개인 투자가도 겁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재무제표를 다 분석을 해서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투자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런 투자가만 골라서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는 1년에 최소 20%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공시에서 되게 중요하게 주는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중앙은행 같은 큰 손이 한솔케미칼에 투자했다는 것은 한솔케미칼이 되게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한솔케미칼이 어떤 점에서 유망하다를 보냐면 케미칼이라고 이제 3명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필요한 과산화 수소수를 갖다가 한솔케미칼이 우리나라에 몇 손가락 꼽히는 공급자입니다. 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케이시스 글라스의 주가는 매출에 연결된 것은 이제 현대 기아차의 이제 매출과 차량 그 선적이고, 그러면 한솔케미칼의 주가는 매출을 가지고 결정짓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다. 특별히 삼성전자에다 많이 납품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갖다가 재고를 쌓아서 증설을 한다. 양산을 높인다. 그러면 더 어쩔 수 없이 한솔케미칼의 과수한 수소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으로 한솔케미칼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1분기에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엔 적자를 냈어요. 근데 1분기, 2분기 연속 흑자를 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3분기, 4분기에는 더 전망이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글이 그 제미나의 새로운 버전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놀랄만한 애플 그 앱을 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수파비라고 그러는데 자동차 타가면서 야, 나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영화를 보려고 그러는데 영화를 예매해줘. 그러면 알아서 다 예매를 해줄 수가 있어요. 간단한 거냐 생각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화를 예매하려고 그러면은 금요일날 적합한 40대 남자가 자기 부인한테 정합 볼 영화를 알아내야 되고 두 번째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 앱을 예매하려면 지불을 갖다가 동시에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시는 하나 있지만은 지시를 받은 슈퍼 앱이 메신저를 통해서 결제까지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되고 막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앱을 통해서 이동 거리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적합한 시간에 예매 시간 맞춰야 돼요. 이런 거를 앞으로 이제 그 구글의 앱이 제미나 앱이 할 수 있다.
라는 걸 지난주에 한번 공개를 네.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영상에도 이미지 동영상도 같이 만들 수 있고 뭐 하반기에 오픈AI가 챗GPT를 통해서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제가 길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다 반도체 D램에 대한 수요에 대한 촉발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업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설명을 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D램이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 그러면 과선화 한솔케미칼의 과선 소수를 또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한솔케미칼이 지금 YTD가 금융 기준 YTD가 안 좋긴 하지만 하반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도체 업황과 구조가 그러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한솔케미칼에 투자했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제가 뭐 직접 뭐 전화를 해보지 않았고 전화했어도 저희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 네. 대표님, 저희 한 1분여 정도 저희한테 네. 시간이 좀 주어졌는데 이 한솔케미칼 관련해서 좀 정리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과 비즈니스를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근데 한솔케미칼이 3세로 넘어가면서 경영권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조동현 회장 일가를 비롯한 그들의 가문은 15% 미만을 갖고 있고 15%는 불안정하지도 않고 안정하지도 않은 그런 규제입니다. 10%는 불안하고 20%는 안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15% 중간이죠. 근데 그 중간인데 국민연금, VIP 자산운용, 그다음에 그 외국계 투자관에 필요해서 이번에 노르웨이 중앙이 또 5%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개 기관이 5% 이상 다 지분을 갖게 됐는데 4개 기관 중에서 3개 기관이나 2개 기관이 연대를 해버린다면은 그 한솔케미칼의 조동 회장 일가를 갖다 내보내고 경영권을 빡 바꿀 수도 있다. 그런 경영권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좀 되게 특이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KCC 글라스 이어 한솔케미칼까지 오늘 공시 통해서 이 투자 전략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조호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